자, 이번 시간 이제 마지막 시전이죠. 190페이지의 의사표 효력 발생입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을에게요, 의사를 표시했어요.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 우리가 표의자라고 하고, 의사표시를 듣는 사람을 우리가 상대방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의사표시 상대방에게 전달되기 위해 일정한 단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땅을 팔고 싶어요. 아, 내가 이 땅을 을에게 팔아야지. 의사가 완성되는 단계가 있겠죠. 그 완성된 의사를 편지로 써내가지고 을에게 보냈어요. 발송하는 단계가 있겠죠. 발송된 편지가 을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을에게 도착하는 단계가 있겠죠. 도착된 편지를 을이 뜯어서 그 내용을 알게 됐어요. 인식하는 단계가 있겠죠. 이렇게 네 단계에 걸쳐서 의사표시 상대방에게 전달되게 되는데, 어떤 단계에 이르러야 의사표시는 효과가 발생하느냐? 을이 그 내용을 인식해야, 알아야 그 효과가 생긴다. 이걸 우리가 요지주의라고 해요. 을이 그 내용을 알 필요까지는 없다. 을에게 도착하기만 하면 의사표 효과는 발생한다. 이걸 우리가 도달주의라고 하고요. 도달할 필요도 없다. 발송만 하면 바로 의사표 효과가 발생한다. 이걸 우리가 발신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발신할 필요도 없다. 의사가 완성되기만 하면 효과가 발생한다. 이걸 우리가 표백주의라고 합니다. 자, 네 가지 입법주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우리 민법은 요지주의는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아야지만 의사표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이해한다면 갑이 너무 불리해요. 갑의 입장에서 을이 그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까지 입증할 방법 없는 거죠. 을이 손에 뻔히 들고 있으면서 몰랐자샤 그러면 땡인 거잖아요. 그래서 요지주의는 표의자에게 너무 불리하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없고요.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 발신주의, 표백주의를 취해요. 그러면 표백주의는 언제 취하느냐?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표백주의를 취하는 거죠. 왜요? 상대방이 없다면 상대방에게 보낼 수가 없으니까. 그죠? 이건 뺐고. 그다음 도달주의와 발신주의가 남았죠. 자, 우리 민법은 원칙이 도달주의고요. 예외가 뭐죠? 발신주의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된 거죠. 자, 우리 민법은 의사표시 효과가 언제 발생하느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도달주의를 취하고요.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고, 특히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의 경우는 표백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재 19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의사표 효력 발생 시기에서 111조 1항이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민법 원칙적으로 뭐죠? 도달주의를 채택하는 거죠.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원칙, 도달주의가 원칙이에요. 잠깐 생각해보자고요. 자,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도달에 대한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도달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상대방이죠. 도달이란 상대방의 집에 영역 내에 진입을 했고요. 또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알수 있는 상태, 요지 가능한 상태에 놓이면 도달된 거다. 물론 요지주의가 아니라 도달주의니까 알수 있는 상태가만 되면 도달이 된 거고 의사표 효과가 생기는 것이지 상대방이 그 내용을 요지 알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럼 정리해 보자고요. 상대방이 지배 영역 내 진입하게 되면 도달이 돼요. 따라서 상대방 본인이 직접 받는 것만 도달인 것이 아니라 지배 영역 내 진입하면 된다는 말은 동거하는
가족이나 가정부가 받는 것도 일단은 뭐죠? 도달인 거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등기 우편이 오게 되면 수친 상대방이 반드시 이름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중 아무나 이름을 적어주세요 하는 이유가 동거하고 있는 가족이 받는 경우에도 집의 영역 내에 진입된 것이니까 도달이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집의 영역 내에 진입했더라도 요지 가능성이 있어야 돼. 그래서 만약에 요지 가능성이 결여가 된다면 집의 영역 내에 진입하더라도 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우리 판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즉시 회수한 경우가 있어요. 판례 시험에 몇번 나왔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정부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표유자가 옆에 보고 있다가 받자마자 즉시 회수해 버렸다면 상대방은 일궈볼 틈이 없었던 거죠. 요지 가능성이 결여가 됐기 때문에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나와요. 자, 주민등록지에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이 거주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가족이 거주하지 않는다면 요지 가능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이때는 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기본적 태도인 거죠. 교재 193페이지 나와 있는 판례는 그냥 집의 영역 자체에 들어간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상대방의 사무실에 배달된 것도 아니고 동업자 사무실에 배달됐고 뭐 누가 받았는지도 알수 없는 상태라면 집의 영역 내에 진입한 것이 아니까 도달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판례 밑에 2번 문제가 되는 경우 1번 수령 거절.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게 되면 이때는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근데 2번 격제자와 대화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리 문제가 아니라 시간 문제다. 이런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의사 표시가 발송이 되고 도달하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의 경과가 요구된다면 격제자. 발송 후 도달하기 위해서 시간의 경과가 요구되지 않으면 대화자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에 있는 저의 형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말하자마자 바로 들을 테니까 전화 통화하고 있는 미국에 사는 저 형님은 뭐가 되는 거죠? 대화자가 되는 거고요. 제 옆에 누워 있는 제 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 편지가 제 옆에 누워 있지만 편지가 제 처에게 배달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한 거니 그때는 뭐죠? 격제자가 되는 거죠. 네, 유증 책임입니다. 자, 집의 영역 내 진입하고 요지 가능성이 있으면 도달이 되는데, 도달됐음을 누가 입증하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도달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거죠. 따라서, 갑, 표호자가 도달을 주장한다면 표의자가 입증하는 거고요. 을, 상대방이 도달됐음을 주장한다면 상대방이 입증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 우리가 상대방 을은 입증하기 편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찌렁하고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표의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집의 영역 내 진입하고 요지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내용 증명 우편이 필요하고 등기 우편이 필요한 거죠.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내용 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이 만약에 발송이 됐다면 그때는 상당한 기간 내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으로 추정을 해줍니다. 내용 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이 발송도 됐고요. 그다음에 반송 되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까지 입증이 되면 이때는 도달된 곳으로 뭘 해주냐면 간주를 해줍니다. 조금 차이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 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을 발송했다고만 입증했어요. 그러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된 곳으로 뭐 합니까? 추정을 해줍니다. 근데 발송도 됐고 반송 되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까지 입증을 하게 되면 그때는 도달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이에 반해서 일반 우편에 대해서는 추정이든 간주든 효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달된 것을 추정하고 간주하는 것은 뭐에 대해서만요? 내용 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에 대해서만 인정하고요. 일반 우편에 대해서는 추정효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판례가 나와 있죠? 판례는 요겁니다. 주민등록지에 배달이 됐는데 실제로 상대방이 거주하지 않고 있다면 도달되지 않은 것이란 판례가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도달주의 효과입니다. 여기서 지문이 나오죠. 자, 의사표시 철회요. 자, 철회라는 건 뭔가요?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게 철회잖아요. 따라서 도달이 돼서 이미 효과가 발생한 상태라면 철회할 수가 없겠죠. 이에 반해서 도달하기 전이라면 효과가 없으니까 발송 후 도달하기 전이라면 뭐 하는 것이요?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논리가 생기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2번, 의사표시가 연착, 늦게 도착하거나 불착, 도착하지 못했다면 표의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추정하게 되고요. 3번, 이게 참 시험에 잘 나와요. 발신 후 사정 변경이죠.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재앙 능력자가 되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예외는 있는데, 예외는 기억하지 마, 헷갈리니까요. 자,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도달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잘 나오죠. 4번, 이제 도달주의 예외입니다. 자, 도달주의가 원칙이고 발신주의가 예외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발신주의는 상대방에게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준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발신주의 경우에는 뭐만 하면요? 발신만 하면 바로 의사표시 효과가 발생하니까 굳이 뭐할 필요 없어요? 등기 속달 보낼 필요가 없는 거고요. 발신하면 바로 효과가 발생하니까 도달하지 않더라도 효과가 발생하니까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보게 돼요. 그래서 원칙이 도달주의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언제 발신주의를 취하느냐? 첫째, 상대방이 이미 나에게 뭔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라면 굳이 도달주의를 취하지 않고 발신주의를 취해요. 그게 뭐냐면 답장이에요. 회신이에요. 을이 갑에게 먼저 뭔가를 했어요. 그거에 대한 갑의 답장이라면 을이 갑이 나한테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예견하고 있으니까 굳이 도달주의를 취하지 않고 발신주의를 취해요. 뭐가 발신주의라고요? 답장이. 최고 또는 촉구에 대한 답장인 확답은 뭐죠? 발신주의입니다. 을이 갑에게 먼저 최고를 했습니다. 촉구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갑이 을에게 확답, 답장을 보낸다면 요 최고 촉구에 대한 답장의 확답은 뭐예요? 발신인 거예요. 또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은 뭐죠? 발신인 거예요. 이 앞에 건 도달주의고 뒤에 거죠.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이 뭐죠? 발신주의인 거죠. 을이 갑에게 먼저 뭘 했냐면 청약을 했어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뭘한 거예요? 승낙을 한 거죠. 답장을 한 거죠. 따라서 요 청약에 대한 답장의 승낙은 뭐예요? 발신주의인 거예요. 자, 교재 보시면 1.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의 촉구에 대한 본인 등의 확답. 촉구에 대한 답장의 확답은 뭐죠? 발신주의인 거죠. 3.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최고에 대한 답장인 확답은 뭐죠? 발신주의인 거죠. 4번. 채권자의 채무 인수인에 대한 승낙의 확답.
청약에 대한 승낙은 뭐예요? 발신 중인 거죠. 5번, 격제자 사이의 계약의 승낙의 통지, 청약에 대한 답장의 승낙은 뭐죠? 발신 중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교재는 총 5가지가 나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4가지를 하나로 줄여버렸죠. 뭐가 발신주의라고요? 답장의 발신주의. 아닌 것도 있어요. 아닌 것도 있지만 신경 쓰지 마. 시험에 안 하니까. 그죠? 답장의 발신주의. 그 다음 두 번째. 사원총의 소집통지가 발신주의인 거죠. 잠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사원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 모든 사원이 다 참석해야 되는 건 아니죠. 사원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우리 통솔은 두명 이상만 참석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반드시 모든 사원에게 사원총회 소집 통지는 해야 돼요. 회의 개최, 사원총회 전 일주일 전까지, 그죠? 반드시 해야 돼. 만약에 그 사원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그 사원총회는 무효인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사원총회 소집 통지를 도달주의를 채택해서 지배 영역 내에 진입해야 하고 요지 가능성이 있어야지만 소집 통지한 거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총 사원이 1,000명인데 1,0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도달하지 않는다면 그 사원총회는 무효인 거잖아요. 너무 가혹하죠? 따라서 모든 사원에게 일주일 전에 소집 통지를 해야 된다는 의미는 우리 법은 모든 사원에게 일주일 전에 사원 총재 소집 통지를 발신하면 된다는 의미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왜요? 도달주의를 취한다면 물리적으로 사원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어려우니까요. 정리해 볼게요. 자, 의사표시 원칙적으로 도달주의를 취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답장과 사원총회 소집통지인 거죠. 자, 교재 기본학위 문제 풀어볼게요. 195페이지입니다. 1번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X.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상주의 효과가 생기는 거죠. 2번. 보통 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하였던 사실만으로 그 우편물은 상당 기간 내에 도달하는 것 수정된다. X. 내용 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이어야죠. 내용 증명이나 등기 우편이 발송이 돼야 도달된 것 수정하고 보통 우편, 일반 우편에 대해서는 수정 효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3번.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기 전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X죠. 자, 왜냐하면 우리는 요지주의가 아니라 도달주의죠. 따라서 지배 영역 내 진입하고 요지 가능성이 있다면 알지 못했더라도 요지하지 않았더라도 도달됐다는 의미로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하니까 이것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 피특정 후견인인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있다. 맞는 질문.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우리가 제한 능력자에서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제한 능력자예요. 능력이 제한되는 거. 근데 피특정 후견인은 능력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특정 후견인은 일시적으로 아니면 특정한 범위 내에서 후견이 필요한 사람이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4번은 맞는 질문이고 4번이 답이고 좀 이따도 말씀드릴게요. 5번. 이사의 사임의 의사표시가 법인의 대표자에게 도달한 때에는 정관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임의 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 X입니다. 자, 원래 이게 두 가지 겹치는데 도달이 됐으면 효과가 생겼으니까 철회할 수 없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도달이 됐으면 철회하지 못하는 건가요? 도달하게 되면 효과가 생기니까 그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도달됐더라도 아직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이때는 뭐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5번은 뭐죠? X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뒤를 바꾸지 마세요. 그죠? 다시 말하면 언제 철회할 수 있느냐? 효과가 발생하기 전이라면 철회할 수 있는 거다. 기억해 두시고. 왜 도달된 외에는 철회하지 못하는 것이냐? 도달됐으면 효과가 생기니까. 근데 문제점에서 도달했더라도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대요. 효과가 발생하기 전이니까 뭐 할 수 있겠어요? 철회할 수 있겠죠. 답은 4번. 자, 넘겨보면 또 기본 확률 또 있죠. 2번입니다. 의사표시의 효력발에 관한 발신주의를 따르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그러면 답장과 사원총회 소집통지죠. 자, 기억, 2번. 무권 대리는 상대방에 한 추인 여부의 최고에 대한 답장인 확답은 뭐죠? 발신주의. 또 뭐가 있습니까? 1번.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에 한 추인 여부의 촉구에 대한 법정 대리는 확담도 답장이니까 뭐죠? 발신주의. 따라서 4번. 니은 리을에서 3번인 거죠. 물론 기억, 해제, 디귿번, 동의는 원칙에 따라서 뭐인 거죠? 도달주의인 거죠. 그 다음에 공시송달입니다. 자, 우리가 공시송달에서 113조가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표효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거든요. 공시송달은 민사소송법 어떻게 규정되냐면 법원에 신청하게 되고요. 법원이 재판부가 법원 게시판에다 이렇게 붙여놔요. 붙여놓고 2주가 경과되면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가 돼요. 이게 공시송달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법원 게시판에다 붙여놓고 2주가 되면 도달된다, 송달된다. 이거는 민사소송법 내용인 거죠.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럼 우리는 민법이니까 어디까지만요? 언제 공시송달하는지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언제 합니까?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공시송달하게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4번. 의사표시에 뭐가 나옵니까? 수령능력이 나옵니다. 자, 이런 말이에요. 지배 영역 내 진입하고 요지 가능성이 있어야 도달이 되거든요. 만약에 상대방이 받긴 받았는데 까만 건 글씨고 흰 건 백지다. 다시 말하면 그 내용을 요지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면 받더라도 요지 가능성이 결여가 됐기 때문에 도달이 안 되거든요. 따라서 요지 가능성이 있어야 도달이 되니까 그리고 요지, 상대방에게 요지 능력이 있어야 도달이 되는데 이 요지 능력을 우리가 수령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사표시 수령 능력. 솔직히 말하면 받는 거는 갓난애기도 받을 수 있고요. 강아지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수령 능력이란 말보다는 뭐예요? 요지 능력. 그 의사표시 내용을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수령 능력이라고 하고요. 이런 수령 능력이 결여된 사람, 없는 사람을 우리가 수령 무능력자라고 하는데 우리 민법은 모든 제한 능력자를 수령 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은 제한능력자로서 수령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받더라도 원칙적으로 도달되지 않는 거죠. 자, 기본 문제에서 풀어봤지만 누구는요? 특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제한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특정후견인은 수령무능력자가 아니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내용 간단합니다. 원칙적으로 도달되지 않으므로 표의자는 도달됐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도달시키지 않는 것은 이러한 제한능력자 측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니까 다만 제한능력자 측에서는 어차피 도달됐음을 주장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고요.
또 제한 능력자에게는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으면 누가 있습니까? 법정 대리인이죠. 만약에 법정 대리인이 안 떼는 뭐가 되는 거죠? 도달이 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러면 기억할 건 간단하죠. 자,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같은 제한 능력자는 수령 능력이 없다. 따라서 이들이 받더라도 원칙적으로 도달되지 않지만, 다만 제한 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또 법정 대리인이 안 떼에는 도달 효력이 생긴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199페이지 법률행의 대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업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고맙습니다.